제가 직업이 요양보호사예요. 제가 이제 모시는 이제 어르신도 89세 되신 어르신인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코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, 거동이 이제 불편하셔서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데 잘 보호자님하고 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서울극장까지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볼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. 내 인생이 진짜 허망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,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,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부활이라는 그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내 정체성이 정말 확실해지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, 이 부활의 증거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,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나 감사했고, 보다 보니까는 볼 때마다 너무 새로운 거예요. 저는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볼 때마다 항상 다른 게 보였고, 또 새로운 마음이 들었고, 그래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제 8번을 보게 된것 같아요. 믿는 분도 있고 이제 안 믿는 분도 계셨는데, 그 천정은 자매님의 삶이 너무 놀랍다라는 얘기를 하시고, 초대교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초대교회 삶이 보였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, 또 제가 또 아는 분하고 또 봤는데 그분이 또 좋아서 또 다른 분한테 또 이렇게 얘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,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